어린이들의 발이 되어주는 어린이 통학 차량.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잠깐의 소홀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 인솔자, 어린이 모두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울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솔자가 필수적으로 승차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엔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승차한 다음에는 안전띠 매는 것을 도와줍니다. 안전벨트가 왜 있어요? 네, 다 됐습니다. 모든 인원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다음 운행합니다. 한편 어린이가 하차할 땐 차량을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세운 뒤에 하차 지도하며 운전자 또는 인솔자가 내려 어린이를 안전하게 인수자에게 인수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통학 차량의 뒷좌석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승하차 문을 닫습니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 시간에 늦어 달리는 차량을 잡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와 함께 차량 탑승 시간 3분에서 5분 전에 미리 승차 장소에 도착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통학 차량을 타기 위해 길을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비보호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손을 들고 주위를 살피며 걷도록 지도합니다. 또 어린이는 키가 작기 때문에 통학 차량 바로 앞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볼 수 없으므로 일정한 거리에서 운전자와 눈을 맞추거나 손을 흔들며 건너도록 지도합니다. 한편 어린이는 통학 차량 승하차 시 절대 뛰지 않아야 하며 통학 차량의 앞뒤로 함부로 횡단하지 않고 차량이 완전히 떠난 다음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지도합니다. 차 안에선 장난을 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창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인솔자는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 좌우 안전을 살피고 차례대로 내리도록 지도해야 하며 하차하는 문에 가방, 옷, 태권도 도복근, 운동화끈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미니버스 외에 승합차 통학 차량에서 문에 끈이 끼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에게 위험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는 손에 물건을 들고 있지 않도록 하고 인솔자의 손을 잡고 내리도록 지도합니다. 또 차에서 내린 후에는 뛰어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어린이가 차에서 내려 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솔하는 선생님이 동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 차량을 목격했을 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은 하지 않아야 하며 주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입니다. 또한 통학 차량이 멈추었을 때 경적을 울리거나 추월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통학을 책임지는 통학 차량.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해 운전자와 인솔자, 어린이 모두 함께 통학 차량 안전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